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버스 551대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의 역차별에 논란이 됐던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작년에 떨어졌다는 내용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그림처럼 2016년도에는 한 대도 팔지 못했던 중국산 전기버스에 약진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더 적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작년 국내에서 팔린 전기버스 판매량이 되겠는데요. 28일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국내에서 판매된 저상 전기버스는 551대. 이는 2018년도를 비교해봐도 4배가량 지금 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작년 중국산 전기버스의 시장 점유율이죠. 작년에 국내에서 판매된 저상 전기버스가 551대가 팔렸는데 그중에 현대차가 221대, 에디슨 모터스가 136대, 우진선전이 47대, 제일대우버스가 10대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만 따로 확인해서 보자면 중국산 전기버스는 하이거 40대, 그리너스 40대를 포함해서 모두 147대의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전기버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을 확인해 보자면 총 551대 중에 147대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정부가 보조한 전기버스 중 138대 중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61대를 공급해서 점유율을 44.2%를 차지했는데 그때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동안 전기버스 분야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한다고 하며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여 많은 이득을 가져가자 한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역차별을 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그러나 작년에는 61대에서 147대로 늘어났지만, 판매 대수에서는 늘어났지만, 점유율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높아졌을까? 그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높아진 국산 전기버스의 가격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산 차량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즉, 국산 전기버스의 가격이 내려서 대응을 한 것이죠. 국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재작년 4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수준으로 가격을 내렸고, 에디슨 모터스도 30% 가격을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1억 원 차이가 났던 국산 버스 가격이 중국산과 불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AS 등 사후 관리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도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가 지원하는 전기버스당 보조금이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인 점을 감안을 하면 지난해 1,100억 원에서 1,600억 원의 국가 보조 예산이 투입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여기서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하며 들어간 예산을 일단 상정해보면 240억에서 36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차는 2018년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19년도에도 211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국내 전기버스 판매량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현대차의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은 43.2%에 달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는 금액은 또한 여전히 늘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전기버스 650대를 보급할 방침인데요. 보고 조금 내용을 알아보면 전기버스 한 대당 기준으로 환경부 보조금은 주행 거리 등 성능에 따라서 7,6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국토부 저상버스 보조금 약 1억 원, 지자체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면 한 대당 지원되는 지원금이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에도 국산 업체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중국산 전기버스는 중국산 배터리 그리고 중국산 부품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산 부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일정 부분 핸디캡을 주자는 것이죠. 특히 배터리는 한국산 배터리가 더 좋은 성능으로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중국산 부품으로 제작되는 전기버스가 한국에서 여전히 잘 팔릴 수도 있지만 한국산 전기부품을 사용하는 그 빈도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